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제목은 두 영, 성령과 악령이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악한 것들은 와서 방해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마귀들은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잡아들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문에 마태복음 12장에 43절하고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시며 시기를 구하지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이 두루두루 다니다가니 다시 그 몸에서 나간 것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은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뭔가를 할 때에 열정으로 했다가니 이제 그 마무리를 끝나면은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는 것처럼 그럴 때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으로 가질 때에 악한 것이 틈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악한 것들은 어디에서 또 들어오냐면은 그 악한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나갈 때에 아 우리가 믿음이 좋아 그랬을 때에 그 사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햇빛을 보면은 문을 이렇게 조금 열어놨을 때에 다 깜깜할 때에 문틈이 이만큼 있는데 환하게 들어오죠. 그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악한 것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을 이기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환자가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나병은 못 고칩니다. 우리가 못 고쳐요. 그런데 약으로는 고치는데 굉장히 아주 약 먹는 사람이 속이 아프다 그래요.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즉시 그런데 예수님 제가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 제가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러고 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나이다. 하나님 깨끗하게 우리를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나병 환자가 깨끗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에베소야 5장에 26절 27절에 보니 이는 그 물로써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끌 주름 하나 악한 것이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거룩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닮아가는 것을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에 이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 천국 가는 것을 연습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산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기도 할 때 막 악한 것들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상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할 때에 그 산에서 연습인 총 쏘는 연습인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총 쏘는 연습으로 하죠. 막 군인들 가면은 연습으로 하더라고요. 총을 하나도 안 써봤는데도 자꾸 쏘니까 딱딱 정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정으로 연속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능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나갈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적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 체험할 때에 그는 안 자빠질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제가 체험을 많이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 뭔 일이 있다 보면은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전능한 하나님이 저한테 꿈으로 나는 여호와다
그러셔요. 그런데 제 귀로 또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러셔요. 제가 그래서 그대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전능한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내가 뭐 걱정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 해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23절에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광 혼과 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주셔서 우리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시고 눈과 같이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디를 보니까 차도 그래요. 이렇게 닦을 때 보니까 연속 닦으면은 그 차가 깨끗해요. 근데 차만 닦았다 닦으니까 때가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도 하면서 나갈 때에 항상 하나님께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짓고 그러면은 자꾸 마귀가 와서 그 참소합니다. 야, 네가 뭐 그래? 너 그렇잖아. 너 뭐 잘못하잖아. 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래서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마귀는요 그 나갈 때에 정말로 그냥 소리를 얼마나 지르고 나가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악한 것만 악한 것일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또 아주 기절을 해놓고 숨 하나도 안 쉬어요. 제가 그전에 갑자기 저는 그런 거 구경도 못했고 그런 기도 오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산기도로 오다 보니까 능력을 받아갖고 막 기도하니까 자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귀신 나가는 거 자빠지는 것도 모르고 야 큰일 났다. 내가 이게 죽음 오는데 감옥 갈 때 순간적에 막 촥촥촥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 오다가 사람 죽었다고 그럴까 봐.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 말하게 해요. 내가 하나? 성령이오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내가 오는 것이 아니지 성령께서 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방 안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퍼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무슨 일 있었냐? 이야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는 마귀가 그렇게 한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마귀는요 우리를 보면은 어떤 때는 그 마귀가 아주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마귀는요 속에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5장의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 말씀대로 이 더러운 귀신 나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귀신은 벌벌 떨고 나갑니다. 기절을 시키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귀신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려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여자가 아이고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부터 줘야지 이방인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그 집에 사는 개도 주인의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들한테 그렇게 했다면은 자, 아이고 됐어 그리고 아마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죠? 아마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랬을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갈 때에 나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의 25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달려와 모인 것으로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귀신이 말도 못한다게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귀신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고 그런데 그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기만 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않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아 그래 예수님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고지 그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해놓은 것이 있어야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요. 기도를 해놓고 말씀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귀신을 나가게 하려면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잘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만 주신다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 여자가 해봤자지 뭐. 여자가 뭐 해도 뭘 얼마나 허겄어 하다가 뭐 지쳐서 말겄지. 실제로 그 사람 저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래 나는 여자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저와 내가 약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게 하지 못하게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아서 우리가 콩도 심어놓지도 않고서 콩밭에 가서 콩을 거둘려면 콩이 있겠어요? 내가 해놓고서 거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내가 해놓고서 거둘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가리니 사라에게 아들을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도요 병원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이야 하나님 멋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그럼 없는 거를 있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 주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 바친다겠네. 바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바친다고 했어요. 누가 그래요?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 빨리 준디야. 그냥 무조건 기도하니까 응답을 안 줘서 바치면 빨리 준다고 해서 제가 바치는 기도했어요. 아, 없는 것도 낫겠지. 바치면은 그래도 아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주의적으로 바칠 테니까 저 아들 주세요. 아, 정말 그래서 아들 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도 기도 왜 아기 낳대요. 제가 아기를 못 낳는다 그랬는데 우리 아기를 가질 수가 없대요. 불임이래요. 어쩐대요. 어쩐대요. 아 우리 기도합시다. 아 그랬더니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놀랄게요. 와서 우리 아기 낳게 기도해달라고 봉사 열심히 하고 아기 나니까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냐 하니까 아기 보라고 못 온디야. 아, 내가 이제 아기 낳는 기도 나도 안 해줄 거야. 내가 우승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컸어요. 그래서 너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계속했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왜 엄마 마음대로 바쳤어요? 그래 왜 마음대로 바쳤냐고. 엄마가 병원에서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유 최종으로 받침은 난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너는 죽어도 주의 종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므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넣었다. 우리 생각을 귀신이 마음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 속에다가니 생각을 줬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저절저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들어왔대요. 그럼 우리는 마귀가 엄청 잘 들어오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하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도둑은 와서 죽이고 악한 것들은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죽이러 왔다 그 말씀 어디 봤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다. 아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보고 저는 참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누가 나를 돌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나한테 생명을 주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에 14절 16절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셨고 그럴 때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사람은 상마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다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가 죽을 건데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도 보면요 냄새가 나요. 아우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때는 향기가 납니다. 막 꽃이 없는데 향기 냄새 어디 꽃이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를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것만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옥과 천국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를 아마 지옥 천국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예수를 믿지도 않고 목사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지옥 안 갈 거다. 난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에 문지기만 해도 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 아니 하나님이 기도인데 다 들어주신다. 왜 문지기야? 거기 가서 아주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고 그래야지. 제가 부족해서 어떻게 들어만 문 앞에만 해준다고도 감사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된다고 해서 아 그러네. 내가 이제 그러면은 그런 면류관을 받게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하는데 면류관 받을 수 있겠어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3절 4절에 마리아는 극히 비싼 향유를 고 순전한 나드를 근 그 예수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 시집갈 거를 갖다가 하니 예수님의 발을 부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의 가진 재산 다 하나님께 드렸대요. 근데 어느 소리가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 드렸는데 나중에 성령 충만한 것이 떨어지니까 내가 그때 다 드렸었는데 잘못했나 봐.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항상 충만해야 돼.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만해서 가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죽을 때 가서 예수를 잘 믿다. 어디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면 정말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끝까지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전도서 10장에 1절에 보니 죽은 파리들이 향기를 악취를 낸 내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한 지혜와 총기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악한 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그게 진짜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에 입각해서 아 이게 아버지 뜻이 맞나 아닌가. 우리 세상에서 옳지 않으면 하나님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영분별 은사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여러분과 저와 분별해서 그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속에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검이 있습니다. 검이 있어요. 그 악한 것도 꿈속에서 보니까 귀신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검이 딱 잡혀요, 손에. 그래서 그 검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 악한 걸 이기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이 함께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의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가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자는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주의 종님들을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죠. 어머 저 사람은 아 주의 종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 확실해.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모든 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은 품위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갈 때에 악한 영이 이기지 못합니다. 두 영이라고 했죠. 두 영이 항상 바울이 어찌겠어요. 바울사도가 내 속에 두 영이 싸운다. 근데 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열정으로 하면요 그 악한 영을 거뜬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본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갔다 가니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 나갈 때는 성령 충만했었는데 그 뒤로는 보니까 내가 치료 다 됐는데 뭘?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귀신이 가서 보니까 아, 이 집이 수리되었다. 깨끗하구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속에 성령의 물이 없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자. 근데 지 하나만 들어가도 들었는데 일곱을 데리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 다시 도지면은 미친 사람이 그냥 걸어다니던 미친 사람이 발딱발딱 뛰게 되는 것입니다. 미치는 거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병도 도지면은 팍팍팍 갑자기 도졌다 했더니 갔대요. 왜? 일곱 데리고 와서 그런 것입니다. 귀신이 일곱이 들어와서 그들을 해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에게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고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내 형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내 영적으로 다 형제로 되는 것입니다.